컴퓨터로 글을 써요 볼게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컴퓨터로 아마 이게 뭐 한글을 얘기하는 걸까요? 한글 2010 15가 나왔나? 10, 원장님이 2010년도 거 샀는데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시를 바꿔 쓰고 그죠? 시를 쓰는 거예요. 뭐가 잘 드러나게?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시를 쓰고 그거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볼 거예요. 자신의 생각 느낌이 잘 드러나게 뭐를 해요? 우리는 시를 새로 쓰는 게 아니라 그잘쓴 시를 가지고 시어를 바꾸고 그래서 시를 바꿔서 쓸 거예요. 그 바꿔 쓴 시를 컴퓨터의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꾸며볼 거예요. 시의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도 넣고요. 글씨 모양, 크기를 바꾸어요. 그 다음에 글자 색도 바꿀 거예요. 글자의 색, 글자의 모양, 글자의 크기, 뭐 이런 거를, 그죠? 꾸밀 거예요. 꾸며 쓴 시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고쳐 쓰기 할 때, 고쳐쓰기 할 때, 뭘 점검할까 볼게요. 내용을 보는데 제목을 볼 거예요. 제목은 어울리는지 보고요. 순서를 바꾸거나 이동하면 더 자연스러우는지 순서가 제대로 됐는지 볼 거예요. 또 내용을 보고서 내용에 없애야 될게 있는지, 보태야 될게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또 형식, 글자의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위치가 괜찮은지 볼 거예요. 맞춤법도 볼 거고요. 띄어쓰기도 볼 거고요. 문단 나누기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볼 거예요. 그림이나 사진의 모양 위치는 정확한지 그지 볼 거예요. 자, 우리 엄마라는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엄마. 시예요. 엄마를 응급실과 편의점에 비유했어요. 비유를 했네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 우리 엄마를 바꿔 쓴 우리 할아버지. 아플 때는 응급실, 친구가 따돌려 슬플 때는 편의점으로, 그죠? 장난감이 고장 났을 때는 만물상, 친구와 다투고 슬플 때는 휴게실. 지금 이시 우리 엄마 배웠니 학교에서? 아직은 안 배웠어요. 우리 엄마에서는 엄마를 응급실과 편의점에 비유했지만 우리 할아버지에서는 만물상과 휴게실에 비유했어요. 우리 할아버지에서는 시의 낱말 옆에 그 낱말에 어울리는 그림을 더 넣었나 봐요. 우리 할아버지에서는 3년과 6년의 글자 크기도 틀리게 했어요. 글자 크기도 손을 봤네요. 자, 작품을 읽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감상문을 한번 써볼게요. 감상문.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까는 시를 하나 고쳐 써봤고요. 그죠? 바꿔 써봤죠. 일단은 제목과 쓸 내용을 일단 계획을 할 거예요. 그죠? 자신의 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또 글의 주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형식은 또 무엇으로 할지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예요? 써요. 그죠? 생각 느낌이 잘 드러나게 쓸 거예요. 또 사진 그림도 넣을 거예요. 쓴 다음에 뭐예요? 고쳤어요. 그죠? 고쳤어요. 제목은 내용에 어울리는지, 순서 바꾸거나 이동하면 더 자연스러운지, 내용을 없애야 되는지, 보태야 되는지, 글자의 모양, 크기, 위치는 좋은지, 맞춤법, 띄어쓰기, 문단 나누기 잘 됐는지, 그림, 사진, 모양, 위치가 적절한지 점검을 할 거예요. 아까 거랑 같죠? 시에서랑, 그죠? 비가 오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린 날 우산이 없는 소은이, 그죠? 소은이 친구들이 그저 소은이랑 친구들이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대요. 희망적인 마음도 가지게 된대요. 우산이 없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때는 그죠? 엄마가 데리러 와준 아이들이 부러웠겠죠. 저기 먹구름 뒤에 늘 파란 하늘이 있단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내야겠다라는 희망이 생겼대요. 그 말을 듣고 뭐요? 희망이 생겼대요.
비구름 사이로 파란 조각 하늘을 보았을 때는 뭐예요? 선생님 말이 맞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무슨 느낌이 떠오르는지 볼게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희망을 가졌을 거야. 선생님께서 집에 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라면을 끓여주신 것 같아. 나도 비 오는 날에 우산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데리러 오신 적이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마웠다. 라고 되어 있죠. 보조단은 읽어보셔도 되겠네요. 읽어보세요.